이번 연도에 저희 두 딸이 잠깐 야매주부에 나와 세일 상품을 소개해드렸죠. 2022년 커스코 베스트 영상 3탄 오신의 두 녀석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두 딸이 경제관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15만원. 저는 15만원이요. 무려 40만원어치를 구매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이 따님들 경제관념을 좀 세워주려고 합니다. 10만원씩 줄게. 자, 10만원. 각자에게 10만원을 제공하고요. 오늘은 미션이 있어. 이 10만원 범위에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거를 사.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단 오차범위 1,000원입니다. 10만 1,000원을 넘기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9만 9,000원이 안 되면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도 안 되고 이상도 안 되고. 9만 9,100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지. 어려운 게요. 여기는 막 90원 70원 이렇게 막 다 끝나는데. 그럼 핸드폰에다 적으면 되네. 핸드폰으로 계산해서. 아 그거는 안 돼. 아 어쩐지 아까 핸드폰 달라 그래서 저기 가방 안에다 넣었더니 빡빡하네. 여러분들 저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녀석들 아주 머리 굴리느라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오늘 재밌습니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59,870원인데 여기 별표를 쳐놨어요. 저희 야매주부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별표는 다시는 안 들어오는 제품으로 떠리로 파는 마지막 상품이다. 이런 경우는 70원으로 끝나죠. 벌써부터 이렇게 패딩을 별표 쳐놨대? 어 근데 이거 이쁘죠? 디케이가 아니에요? 네, 디케이가 아니에요. 왜 안 들어오나 이게? 어 나타샤 이거 러시아에 없어? 아, 러시아에서는 너무 추워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한이 머리가 이랬었는데요. 한 주 사이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았는지 머리 색깔이가 러시아 나타샤 느낌입니다. 러시아 나타샤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왜 그래요? 미용실 분명히 원장님이 아주 실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욕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욕하셨잖아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 봬도 순하거든요. 물지 않아요. 네. 어 근데 이거 이쁘죠? 이거 지난주 같았으면 바로 카트에 넣었을 텐데 군말 않고 벗는 거 보셨죠? 면 반팔티래요. 오 색깔이. 색깔. 오 누가 하나 빼갔어. 이거 엄청 왔어. 아니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누가 댓글에다가 언어 순환 좀 하라고 뭐라 하셨더라고. 그분 혹시 몰상식? 여기 여자 것도 있어요. 여자 거 색깔 색이. 여자 아이 팬티와 남자 아이 팬티 너무나 예쁩니다. 귀여워요. 제가 갖고 싶어. 이건 나도 입고 싶네. 아니 이렇게 얇. 후드티는 얇으면 안 돼. 여러분들 후드티 구매할 때 알아두셔야 할 사항. 후드티는 무조건 두툼해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얇은 후드티 없어 보입니다. 이거 90원입니다. 이 색깔이 이쁘네. 이 색깔도 있고요. 이분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다. 이게 롤링이래요. 이렇게 접는 건가 봐. 이렇게. 5,000원 할인해서 54,900원. 저희 캠핑 가면 좋겠죠? 아니, 갈 건데요. 아, 어머머머. 좋아. 4,000원 할인한데, 이 의자는. 38,990원인데요. 4,000원 할인해서 34,990원이래. 이 의자. 여기는 팔걸이가 따로 없어. 카페에 들어온 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구매한 상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찌나 신중한지 이러다가 한 개도 안 사려나 봐요. 가격이 뭔지. 이거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가격이 없어요?
저기서만 쓰거든요. 쇼파에서만. 이거는 그냥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우리가 계산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가격표가 없어. 맞아요. 하필이면 중요한 때에 가격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허락을 했죠. 오케이. 헐. 아! 야, 또 달라. 이 녀석들 작전에 내가 말리는 걸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모자다. 네, 이런 모자 필요해요. 골프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인합니다. 28,990원이라는 색깔도 이쁘네요. 네이비랑 화이트 있고 블랙도 있어요. 이런 상품은 딱 이때만 살 수 있는 거잖아. 보통 안 들어오잖아, 코스트코에. 오늘은 잘 안 사시네요. 제가 원래 근데 이런 걸 잘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박스 테이프 3,000원 할인 12,990원. 12개 들었대요. 근데 이게 저도 항상 보기만 했지. 아, 늘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안 들어오고 그러나요? 플라스틱 버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네. 플라스틱. 모양만 그렇긴 한 거예요. 아, 모양을 아주 디자인에 돈을 아주 많이 들였어요. 일단 이걸 사겠습니다. 제가 늘 째려보고서 못 샀는데요. 이게 안 들어올까봐 사야겠어요. 오늘 너무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살려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째려봤었어요, 얘는. 제가 LG 너무 좋아해요. LG에서 제발 광고 하나만 들어오면. 65형은 45만원 할인하고 77형은 90만원. 오늘부터네 딱. 와. 그냥 펜 같은 거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렇게 마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예요. 아, 5단계, 4단계 다 한다. 아기를 키울 때는 언제나 일회용 기저귀가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늘 챙겨놓고 있어야 마치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자놀이 한번 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것만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어. 웃음 나오는 맛있음. 근데 웃으면 안 돼, 절대. 맞아. 이빨에 다 껴있거든. 1,500원 할인해서 8,790원입니다. 이거 사실 거예요? 이거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까? 빨리 담아. 너 우리 이거 10만 원도 못 채우잖아? 그럼 어쨌든 너가 결제해야 돼. 빨리 사세요. 부천 쌀밥 네가 좋아하는 거네. 하얀 밥. 10만 원 못 채우면 돈 내야 돼요. 나는 그냥 아예 안 살까 봐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너 계산하고 있어? 이거 얼마야? 이게 만 얼마였고 이게... 여러분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16,000원이었던가 저거 핸드소비? 16,000원? 그럼 16,000원 더하기 18,000원이요? 얼마예요? 몰라요. 이건 얼마야? 잠깐만요. 얼마야? 아, 나 10만 원까지 필요 없는데 오늘따라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네. 거의 9,000원인데? 9,000원이고 얘가 만 아까 7,000원이었어요? 15,000원 아니야? 14,900원? 얘가 16,000원이었죠. 정정. 사, 너 콜라 좋아하잖아. 좋아하는데 이제 끊을래요. 2,000원 할인해서 17,990원. 사세요. 그래서 저쪽만 주세요. 너 이런 거 안 먹잖아. 네? 콜라 대신에 먹을게요. 제 코스트코 거에서는 안 살라고요. 왜요? 아, 계산이 어려워요. 약간 환타보다는 좀 라이트하면서 그 향만 나. 덜 달아, 환타에 비해서. 좀 더, 좀 고급스러운 오렌지. 탄산. 궁금하십니까, 아직? 하나도 안 살 수가 있어요. 안 쓰지 않겠다, 이거지. 아니, 그거 아니라 그냥 입맛이 없네, 갑자기. 대충 얼마예요, 계산? 지금까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오차범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 내가 뭘 살려고 했다가 안 샀는지도 잘 모르겠네. 이거 3개예요, 아직도? 응. 그래요? 제가 한 4만원 쓴 것 같거든요. 정확해야 돼요. 어바웃은 안 돼요. 저의 첫 픽입니다. 첫 번째. 네. 다행히 가격이 붙어 있어. 와우. 나 이거 양념치킨. 이거 하나만 하자. 연어랑 같이 먹자. 이거 먹자. 먹어야겠다.
얘는 이거 계산이 다 나오는데? 저 똑똑하죠. 이 왕탕이 유명하거든요. CP가 4팩 들었어. 이게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통새우 왕탕. 하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모습 참 낯설지만 참 보기 좋습니다. 3만원, 4만원, 150원, 1500원. 5만원. 정신 차려. 자숙 기간을 갖고 있는 자숙 새우입니다. 샐러드나 볶음밥 할 때 하는 그런 빨간 새우인 것 같고요. 12일까지 할인합니다. 안 받으세요? 아니 그냥 넣어놓고 내가 안 산 척 하려고 그랬죠. 내가 지금 4만 8천 원 정도 썼어요. 그거 맛있겠다. 6만 원. 지금 6만 원 썼어요. 그래? 나 6만 7천 원 썼는데. 아 근데 이거 안 찍어. 이게 자꾸 찍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1990원이래요 맛있어 보인다. 근데 얘는 됐다 커 보이는데? 우와 진짜 커! 어 만져봐. TV도 뭐 먹어볼까? 햄버거야? 먹어봐야 되나? 어머 뭐야 왜 이렇게 거예요? 나중에 먹어요. 다 아는 맛이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김치 치즈 주먹밥이라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보려고. 9,990원. 만원이네. 만원. 잠깐만 나 아까 얼마라 그랬어? 이렇게 자꾸 숫자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룰을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룰을. 아, 이거 자꾸 헷갈리네. 잠깐만, 나 아까 얼마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 얼마라 그랬지? 다시 생각해봐. 이거 얼마였어, 이거? 아, 몰라. 아, 아빠 너무 빡빡한 것 같아. 지금 한 근데 7만 2천 원 정도, 7만 4천 원 썼을 것 같은데? 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런닝맨 촬영하는 것 같죠? 돌대가리들은 항상 발과 손이 바쁘죠. 아, 왜 또 490원으로 떨어지고 난리야. 여기 돌대가리 1인분 추가요. 5만 9천 원 정도 쓴 것 같네요. 아닌 것 같은데? 구독하셨나요? 당연하지. 난 아직 여유가 많은 것 같아. 이 아가씨 지금 여유 부려도 되는 군번인가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산해 보셨나요? 저는 왠지 이걸 사면 가격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비오트입니다. 요거트 사야 되거든. 7,390원짜리를 사면 지금 얼마가 남았을까요? 아빠 근데 우리 계란 없는데 계란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9만원 정도 남았어요. 네. 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둘째 주한이가 이길까요? 첫째 혜민이가 이길까요? 지금 주한이는 8,000원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8,000원짜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식빵이 안 필요한데요, 지금. 식빵도 우리는 먹어요, 아빠가 먹어요.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걸 딱 안 샀어야 됐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얼마야? 8,490원. 왠지 될 것 같아. 먼저 첫째가 구매한 상품들을 계산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만 50원. 우와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다시 꺼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 딱 맞았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꺼내보니까. 불안해진 주한이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코스코에 가면 예산도 정하지 않고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카트에 넣는 습관이 있죠. 15,710원. 뭘 더 산 거야? 아니 아까 계란을 넣어서 그래. 아... 그러다 보니 훅 하면 30만원, 훅 하면 50만원. 그리고 코스코를 탓합니다. 오늘처럼 한정 금액을 정하고 구매하면 좀 더 신중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아 좋다. 이렇게 많이 사고 10만원만 냈으니까. 아 이거 재밌네. 아, 안 재밌어요. 지난주에 아몬드 우유를 보여드리기만 하고 소개를 못 드렸죠. 그랬더니 구독자님께서 바로 댓글에 아니면 보여만 주고 소개를 안 해줘 라고 하셔서 네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이 상품은 아주 오래전에 야매주부께서 추천해줘서 늘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고 먹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주로 우유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우유를 소화 못 시키거나 지금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맛있냐고요? 맛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익숙해지지 않으면 쌀뜨물에 아몬드 가루 타먹는 느낌? 저희는 주로 아침에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을 먹을 때 이 아몬드 우유를 넣어 먹습니다. 이 상품은 맛보다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음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은 30칼로리뿐이 되지 않고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가닉이라고 써있죠? 유기농 제품입니다. 지금 건강상에 우유를 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권해드립니다. 이거 잠깐 내려볼게요. 왜요? 코카콜라를 입술을 안 붙이고 발음해보세요. 코카콜라. 먼저 해보세요. 코카콜라. 너 해보세요. 코카콜라. 입, 어차피 입술 안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코카콜라 해보세요. 코카콜라. 어 뭐야? 어디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아, 진짜 카메라 때문에 지금 이거 세 번 찍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 티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카메라가 자꾸 꺼지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자꾸 맛있어 보인다고 지금 세 번 얘기하는데 사주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 세 번을 왜 말아야 되냐고요. 안 사줄 거죠? 네. 그럼 가요. 이거 4,000원 할인한대요. 끝. 보통 우리가 먹는 게 이런 당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당면으로 잡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정말 새로운 맛입니다. 식감이 쫄깃거리고요. 마라탕에만 넣어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채를 한번 해보니까 온 가족이 이 넓은 당면에 푹 빠졌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 얘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넓은 당면 이거 사용하세요. 이모 밀키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밀키가 진짜 환장해요. 뭘? 나 얘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어. El mismo party, pero otro ser. Estabas más buena que mi estremecer. Con la boca y placer. Si me toca, yo te como otra vez. Con la boca y placer. PAD가 제일 좋아요. 얇고 엄청 넓어서 진짜 이만해. 5,000원이나 그렇죠. 오늘부터 할인하네. 얘도 근데 이게 비싸진 거긴 하거든요. 달러값이 올라서 그런 거 같아. 밀키 애기 때 이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 먹이느라고 안 먹었는데
나쁘지 않나 봐. 이거 먹으면 똥이 아주 이쁜 색깔이 나. 벌써 2022년 가을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도 3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갔는데요. 오늘 미루고 미루던 여행, 밀키를 데리고 강원도 아주 한적한 곳에 캠핑을 왔습니다. 이것은 밀키처럼 큰 댕댕이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이곳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비록 캠핑은 오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커스코 정보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캠핑에 오면 커스코 제품 뭘 싸들고 와야 되는지 캠핑에서 먹으면 좋을 만한 제품 리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촉촉해. 아, 이거는 진짜 맛있다. 촉촉한. 나 이건 솔직히 내 스타일이야. 오늘 첫 번째 리뷰는 문어 해물탕. 커스코에 가면 늘 째려만 보다가 사오지 못한 제품이었는데요. 째려만 봤던 이유는 늘 그렇듯이 가격이죠, 뭐. 문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해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캠핑을 핑계로 그냥 덥석 사들고 왔는데요. 뭐 고급진 해물이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맛도 맛있지만 정말 해물이 싱싱합니다. 이곳이 바다가 아니어서 그렇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해물탕 맛이라고 할까요? 근데 해물이 정말 많이 든 것 같아요. 어, 해물 진짜 많이 들었어. 어. 그리고 해물 상태가 좋아. 아. 우리가 살 때 전복이 막 움직이고 있었거든. 어. 응. 걔는 살 때부터 다 싱싱했었어.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문어 해물탕. 꼭 캠핑이 아니어도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닭꼬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닭꼬치 하면 노브랜드나 트레이더스가 생각이 나죠? 이번에 커스코 닭꼬치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더스나 노브랜드의 닭꼬치와 비교해서 일단 커스코의 닭꼬치는 아주 통통합니다. 그리고 양념장이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닭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노브랜드는 더 작잖아. 그거는 약간 좀 외국에서 먹는 꼬치 같은 그런 스타일? 엄청 통통하고 이거는 진짜 파는 거 같고 그거는 인수천천 느낌이야. 되게 진하게 느껴지지. 근데 이것도 종류가 두 개거든? 순한 맛이랑 매운 맛이 있었어. 근데 그 일부러 나는 이제 순한 맛을 샀는데 굳이 숯불에 굽지 않아도 숯불향이 나는 닭꼬치고요. 1.5kg 양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 커스코 닭꼬치 추천드립니다. 이거 우리 그때 이마트에서 사고 노브랜드에서 하나 사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응. 노브랜드에서 따라서 만들었다고 본표. 이게 싸네. 아, 이거 한번 리뷰를 또 해야 하나. 저는 안 먹고 싶은데 이게 신상이니까. 알겠어요. 네. 커스코에 가면 매주 사오는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그래도 사오는 이유는 정말 맛있단 말이죠. 너무 비싸니까 비록 짝퉁이지만 노브랜드에서도 사오고 트레이더스에서도 사와봤습니다. 이게 그 곰표가 하도 유명하니까 따라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집 개느무스키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 밀키 누구를 위한 캠핑인지 알 수가 없다는 표정이죠. 사실 밀키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죄다 지들 먹을 것만 사왔단 말입니다. 아, 이거 우리 밀키 참 불쌍하죠. 밀키야, 다음 생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너는 이제 오징어로 아니구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강아지들은 수영을 안 배워도 개헤엄 정도는 아주 잘하나 봐요.
우리 집 개념스키는 아직 헤엄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수영을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키 화이팅! 어떻게 아이고 밀키 살려! 아이고 밀키 살려! 우리 밀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밀키! 어떻게 아우 저 개념스키 저거 수영도 못하네. 아유 저거 매달려 있는 꼬라지 좀 봐 저거. 아이고 없어 보여. 아우 창피해. 누가 볼까 무섭네. 아우.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